미래통합당 조수진 의원이 SNS를 통해 여당 지지자들이 자신을 비판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습니다. 조 의원은 26일 저녁 9시 25분경 상임위 질의를 준비하다 의원회관에서 급히 나왔다. 국회 출입기자 한 사람이 여당 최고위 취재 후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국회 전체 회의가 긴급 폐쇄됐고 목요일과 금요일로 예정돼 있던 국회 법사위와 운영위도 연기됐다고 전했습니다. 이어 해당 기자의 쾌유와 여당 지도부의 무탈을 희망한다고 했습니다. 또 수도권 코로나 확산이 야당 탓이라고 주장해온 여당이지만 방역을 정치화할 생각 자체가 없다며 생각해서도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조수진 의원은 또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엔 이상한 전화들이 걸려온다. 조수진 아들은 군대 갔다 왔나? 대통령 또는 여당 극렬 지지자들은 국토법무장관 자제의 황제 탈령 의혹 추궁 자체를 못 견디는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. 조수진 의원은 끝으로 욕설을 의미하는 18 후원금도 들어오고 있다며 이들에게 부탁이다. 앞으로도 계속 보내주시기 바란다. 티끌모아 태산이다라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. 고맙습니다.